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36 컨테이너 상차를 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9 컨테이너 하차해줬잖아요. 바로 그날 같은 날이에요. 제가 영상 편집하는 게좀 늦어져 갖고 이제서야 동영상을 편집해갖고 올리게 됐습니다. 같은 날 컨테이너 작업을 또 하는 거죠. 39 컨테이너는 3메가에 9메가짜리 컨테이너고, 36 컨테이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컨테이너죠. 36, 3m에 6m짜리 컨테이너죠.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뭐 농막 창고 같은 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36 컨테이너죠. 36 컨테이너도 짐이 안에 들어있으면 제가 들질 못해요. 39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지만 컨테이너가 빈 통일 때, 안에가 비었을 때 작업이 쉽게 되고, 물건이 좀 들어있다 싶으면은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지금 여기 이제 행구산성 식당이 있는 동네인데요. 저기 컨테이너 하나 있죠? 저 컨테이너를 실어주면 되는데, 아직 화물차가 도착을 안 했네요. 제가 조금 더 빨리 왔습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화물차가 근처에 와서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같은 지역이고 동네고 하다 보니까 금방 찾아요. 어디든지 못 찾아가는 데가 거의 없는데,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은 못 찾을 때가 많죠. 그래갖고 화물차가 밖에서 지금 빙빙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못 찾아오고요. 자, 이제 요거를 실을 컨테이너를 일단 좀 뒤로 좀 빼서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화물차가 안 와갖고. 요거 뭐 간단할 것 같죠? 36 컨테이너 조그매 보이죠? 39 컨테이너에 비해서. 일단 저 컨테이너 싣기 전에 안에 물건이 뭐가 있나 확인을 일단 했습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넘어질 게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물건이 많이 들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을 완전히 닫아갖고, 문을 잠그든지 뭐 잠금 장치가 없으면은 끈 같은 걸 묶어주셔야 돼요. 저거 이제 화물차 싣고 가다가 문이 열리면 안 되잖아요. 저 이제 화물차가 거의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에 저기까지 못 들어가는 게 약간 언덕 위에 저기 얹혀져 있어갖고 지게차가 바로 앞에까지 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갖고선 약간 당겨낸 다음에 다시 발을 꽂아주고 있죠.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형이 오른쪽으로 땅이 기울은 상태예요. 그런 거잘 감안하셔갖고 화물차를 어디다 주차를 지켜갖고 상차를 할지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들어서 180도 회전해갖고 실어주면 끝입니다. 이제 바로 완전히 깊숙이 집어넣어야 돼요. 36 컨테이너는 또 이렇게 보니까 조그매 보이죠? 실질적으로는 부피짐입니다. 부피가 많이 나가요. 무게도 좀 많이 나가죠. 부피만큼이나 무게도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부피에 비해서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저 이제 끌고 나와서 화물차 도착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사이드 브레이크 땡기고 내려가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 화물차 올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화물차가 도착했어요. 이렇게 화물차 기다리게 되면은 이제 화물차 도착할 때까지 이제 좀 귀가 간질간질하실 겁니다. 이것도 못 찾는다고 이제 저기 이제 화주분하고 둘이서 이제 한참 얘기했었죠.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찾기 쉬운 곳인데 이상하게 한창 다른 곳에 가서 계시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4.5톤 화물차 한대와 있죠. 저기다 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 지금 현재는 이제 뒤쪽으로 땅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죠. 요거 이제 좌측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그런 거다 대비해 갖고 지게차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간단하죠. 이것도 하차하는 게꿀
꿀잼이면 이것도 꿀잼이죠. 간단하게 그냥 하나 달랑씩 구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36 컨테이너나 39 컨테이너나 저 화물차에서는 많이 튀어나와 있죠,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백밀러가, 아니, 사이드밀러, 물론 백밀러도 포함이지만, 사이드밀러도 보이지가 않죠. 그래갖고 뒤쪽을 잘 못 보고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콘테이너 싣고 가는 화물차가 있으면은 조금 양보 좀 해주세요. 좀 위험한 운전이잖아요. 이거는 위험한 화물이죠, 사실은요. 부피가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약간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사이드 밀러를 어떤 차는 완전히 가리고 또 어떤 차는 이제 조금 보이고 그런데 정확히 3m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m가 안 되는 컨테이너인데 36 컨테이너라고 그러죠. 대충. 그리고 대부분 컨테이너 같은 경우 장제물 등록하고 싣고 다니실 거예요. 자, 이제 36 컨테이너는 모르겠는데 이제 36이라 그러지만 정확하게 3m는 안 나오겠죠? 좀 작아 보이는데 이 컨테이너는 이상하게요. 이게 그 광각의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왜곡된 거죠, 왜곡. 이제 넓은 컨테이너지만 좁게 보이는 거. 지게차도 지금 좁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좁게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날씬해 보이고. 왜곡 효과죠, 이게요. 자, 이제 그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실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를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목재를 많이 싣고 다니시잖아요. 화물차 사장님들도요. 아니, 그거 치우고 계시죠. 그 치우고 이제 실어주면 되는데 이제 다 치운 것 같아요. 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실을 때 왼쪽을 이제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주면 돼요. 보면서 가면서 이제 왼쪽이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면 좀 높이 쳐들으면 더 보이죠, 화물차가요. 그 왼쪽에다가 딱 붙여갖고 들어가면 되죠. 조금 덜 붙였으면 이제 자동발로 뭐 몇 센치는 움직이니까. 컨테이너는 좌우로 많이 안 움직입니다. 이 이제 딱 맞게 돼 있었고 여유가 많이 없어요. 물론 컨테이너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실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딱 실어버리죠. 이 콘테이너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작업인데 또 의외로 까다로운 게 또 콘테이너예요. 제일 콘테이너가 조심해야 될 게 파손에 조심해야 되지. 파손 본체 그 콘테이너의 파손도 조심해야 되고 또 부피가 크다 보니까 위에 전선줄이라든가 옆에 전봇대나 뭐 건물이나 이런 데 닿을 확률이 큰 거죠. 리스크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콘테이너는 간단한 짐이면서도 의외로 이제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파손도 주의해야 되고 또 어떻게 콘테이너가 앉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앉히냐에 따라서 상하차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콘테이너를 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공깃도 가지고 놀듯이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이 큰 물건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지게발에 걸렸다 그러면은 본체 같은 경우 빵꾸가 펑펑 나죠. 바닥도 생각보다 단단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콘테이너지만 정말 지게차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한 종이박스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콘테이너 이제 한 방에 실었고 요거 이제 팔레트 실어드려야죠. 남은 거 자재. 화물차가 뒤에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빈팔레트 실어드리면 작업이 끝이죠. 간단한 작업이죠. 콘테이너 작업은 역시요.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거 쉽게 끝나지만 가끔 상차해 주러 가거나 하차할 때 뭐 하차는 대부분 다 하고 오는데 상차해 주러 갈 때는 그냥 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지게차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게차를 부르실 때 그것까지 예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이거 작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하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 많이 걸리고 콘테이너가 파손이 될 것 같으면은 아예 발을 꽂지도 않고 안 된다고 와버리죠. 그때는 이제 지게차가 안 될 때는 카고 크레인을 부르시면 됩니다.
이제 작업 끝났고 이제 돈 받아갖고 오면 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컨테이너만 하차하고 상차하고 꿀짐이죠. 이렇게 꿀짐만 있는 날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도 작업하기도 간단한 날이었고요.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